안녕하세요, 가오루입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やってまいりました。病院動画でございます。今回何ヶ月ぶりだろう。そんなに経ってないようで経ってると思うんだよ。だって見て、前回ブリーチしてからこんなに伸びてるもん。はい、そんな感じでね、2024年初の、病院動画なんですけれども、で、今美容に行く前にツイッターでね、みんなに明るくするか迷うって言ったら、久しぶりに明るく歯が 60%、 暗めも良くない歯が 40% なんですよ、今の時点で。髪をね、すごい明るく最近全然してないので、明るくしたい欲もある、ということで今回もね、皆さん大好きな仁先生の、はい、病院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髪色もお別れでございます。少しカットもしてもらったりとかして、はい、じゃあ早速向か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ゴー。 あ、ねえ。 あ、そうなんだ。 陳先生が出勤前です。 あ、こんにちは。 あいこー、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머리 되게 귀여운데, 약간 앞머리. 네. 오늘부터 이제 정말 마음 먹고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지난번은 가짜였어요. 아니, 그 인스타 스토리 볼 때마다 찌끼리 먹고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진짜 저도 얌이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다이어트해야지. 운동도 같이 할 거예요? 운동도 좀 하려고요. 근데 좀 걷기. 걷기.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는거. 일단은 오늘 탈색을 하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너무 색깔 좀 이거 이쁜 것 같다. 그러면은 탈색을 네.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빼야 되죠. 그렇죠. 탈색 많이 빼야 돼요.여기도이사진 네. 보면이부분은많이되어있는데 、네、 이부분은또많이안되어있는것같거든요 、네、 그래서약간그라데이션느낌이라 、네、 뿌리쪽있잖아요 、응、 뿌리쪽에원래저제가좀제대로된사진을못찾았는데 、응、 약간이런식으로이렇게까맣지않아도되긴한데3톤에그러면은끝에이제포인트이거괜찮을까요 、응머리커트는그냥무겁게자르고싶어요그러면지금기장은네어느정도자르는거괜찮아요무겁게하려면한이정도는잘라야돼어너무많이자르는거아니에요 최대얼만큼까지잘라도괜찮아요이정도까지많이자르는아그래요 금방길어지니까 요정도괜찮아요 많이자르는데생각보다그러면이정도를무겁게먼저자르고 、네、 그다음에탈색을진행을해볼게요네대박인거알려줄까요뭔데요3월1일날이호선왔어요 진짜요 어디에요어디에서요홍대상수에서 、네、 삼거리포차오는길에 、네、 스타벅스건물아네알아요알아요거기4층스타벅스건물이요와거기4층축하해요대박이죠그러면진짜어디쪽에있는거예요왔다갔다이호점은요이호점은반장님이거보고갔었어네네네태국계시던데태국에맞아요가족이야또새로운소식이있는데 、네、 3월1일날부터 、네、 일본인선생님취직해요오진짜요응신세코네맞아요그거도쿄그쪽에서 、네、 디자이너하셨다고했는데 、네、 한국으로들어와서 、네、 거주하면서일하고목표자라고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여기직접찾아왔어요 DM 이 DM? 왔어요 DM 으로 、네、 그면접보고싶다고연락이와가지고한국말은잘하는거예요그냥통화적당히그냥아직미숙하신것같기는한데근데일을하다보면맞아요빨리빨리는맞아요그리고그자격증도미용자격증도네국제자격증이어가지고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다 준비하고 3월 달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일하게 되었어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럼 다음에 염색하러 오면 있겠네요? 근데 몰라, 대파하실 수. 좀 걱정되는 게 네.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쵸. 충분히 잘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네요. 그 자기가 알아서 다 자격증도 타고 오는 게. 아니 근데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있나봐요. 엄청 많아요. 연락이 진짜 종종 와요. 한국에서 미용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연락이 생각보다 종종 와요. 신기해요. 신기하다 진짜. 그리고 좀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해도 진짜 맞아.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으니까. 얘들 다들 절대 안 돼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남자 같다. 목소리 왜 그래요? 굉장히 많이 저도 몸이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약해 보이진 않아 근데. 아예. 근데 이번에 목 감기, 목이 엄청 심해진 감이 유행한다던데요? 코로나 말고. 아 진짜요? 유행하는 감기 맛을 다 걸리죠. 좋게 생각하면 트렌드를 타는 거 선도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입사하고 나서 감기를 세 번이나 걸렸거든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제가 11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를 어제 밖에서 잤어요? 집에서 잤어요. 보일러 안 떼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불인데? 도장이 저 거지 아니에요. 운동 안 가려고. 운동 가야 돼요 오늘. 아 맞다. 하오르님 저희 러브쌤이 지금 무료 치킨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러브쌤 릴스에 3개월 동안 다이어트해서 10kg를 못 빼면 네. 댓글 단 사람한테 무료로 치킨을 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댓글 한 100개 달렸거든요. 하우루님도 네. 거기 응원의 메시지로다가 먹고 싶은 치킨 이름 적으면 돼요. 오리지널 이런 거 말고 아, 약간 어, 그렇죠. 그런 좀 비싼 거. 어, 요즘 것들. 신상품 할인하는 거. 맞아 맞아. 요새 치킨 3만 원 넘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면 쌤도 조만간 하겠네요. 아니 저는 치킨 좀 부담이 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다. 저 진짜 이제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어깨랑 막 이런 쪽으로도 회복이 잘 안 돼서 눈에 헤르테스 올라오고 저 눈에 헤르테스 생긴 게 처음이거든요. 눈두덩이에 그 입술에 포진 같은 거 있죠? 저 지금 있는데 이제 다 나아갔네요. 막 다래낀가 하고 병원에 갔는데 헤르테스더라고요. 요저는 컨셉이 어떻게 잡아요? 이런 한옥 느낌이야? 이거는 단장님 스타일로 아예 맡겼어요. 요즘 미용실 느낌 좋아하거든요. 하얀 느낌. 아 깔끔하고 그다음에 그 메탈 요새 그런 샵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커피인가 싶은데 미용실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쌤은 한참 바쁘다. 전에는 책 쓴다고 바쁘고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트리트먼트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거 판매 다 돼가지고 재생산했거든요. 네 완판 됐어요? 그래서 리뉴얼 해가지고 1000ml로 네. 만들었거든요. 엄청 1000ml면 1리터 와 지금 세상에 인터넷이 안 되면 완전 답답한데 핸드폰만 없어도 엄청 불안하잖아요. 할 거 없어요. 옛날 어떻게 지냈는지. 아 오늘 근데 오기 전까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어둠색으로 할까. 근데 검은색이 엄청 이쁘잖아요. 근데 꾸준색까지는 안 가도 어두우면 좀 어른스럽고 그런가 싶은데도 실리니까 페이크 블랙이라고 네. 이번에 또 나온 염색약이 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어두운 거 하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염색약이 있는데 네.
어두운 거 해보고 싶으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며칠 있다가 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고 나중에 이렇게 탈색처럼 가볍게 빼내면 되는데 그래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어두운 느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냥 브라운 톤 정도로 이렇게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까매요 그냥. 한이 산책하면 30분 걷지 않을까요? 근데 한이가 잘 안 걸었는데 어릴 때는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냥 걷다가 그런 데는 좀 빠졌어요. 샴푸하면서 티를 내요? 멈춰버려요. 머리 다 염색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오랜만인데 1년 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김밥 라면? 最初の方にさ、日本人のビューイスで働きたいとか、来て、なんかビザの準備とか必要なそういうなんか資格の準備とか自分で全部調べて、全部調べた上で、連絡してきてね、仕事することになったみたいな話をしたんだけど、本当になんか韓国で働きたいとか、韓国話せるようになりたいとか、韓国に限らず国内国外とかも問わず。 なんかしたいって時に自分でできることを最大限こう調べたりとかやった上で人に聞く人って本当になんか結果が出やすいっていうか、もちろん知らないことをさ、人に聞くのも大事だし、教えてもらうことも大事だけど、自分でいろいろ調べていくつかのこう情報を持ってる上で人の話を聞くと聞いた話の活用度というか使い方が全く変わってくる。こんな格好して真面目に語られてもって感じだと思うんだけど。 우와, 그때 완전 하얀색이네요. 반복인데 이렇게 많이 빠지네요. 그 사진처럼 그라데이션 하면 딱 끊어지는 라인이 안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터치라고 해서 안쪽에 숱을 좀 정리를 해서 분리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일 짧은 기장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역시 전문가가 보는 거랑 이 뭐지? 그냥 나같은 그냥 일반상에 보는 거랑 다른 게 저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알고 못 봤거든요. 빛 때문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밝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위에는 건강하고 밑에 많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한색으로 먹였는데 저렇게 나온 거고 저 느낌이 좋은 거면 우리는 연출을 해야 되는? 근데 어쩌다 앞머리 자르게 됐어요? 처음에 엄청 짧았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풀뱅으로 잘랐는데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른 거 그냥 더 짧게 잘라보자 하고 그냥 혼자 잘라버렸어 그냥. 스타일을 이제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좀 뭔가 개성 있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특이한 머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자 머리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경우가. 응. 해보니까 아 이렇게 귀찮구나 느끼지 않아요? 앞머리도 잘라보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맞아요. 그냥 막 이상해지고 제가 그 전에 고침머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와 진짜 하루 만에 뗐어요. 저 여자분들 리스펙. 밟는 거부터 뭐지 말리는 것까지 싹 다 귀찮죠. 맞아 그것도 그렇고 누울 때 등에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가 땡기잖아요. 맞다. 그걸 처음 경험해봤어. 그리고 밥 먹을 때나 막 이럴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처음 경험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네. 유지하지? 대단한 것 같아요. 가게가 몇 시까지 했죠, 여기? 8시. 8시. 그쵸? 아니, 8시 이후에 많이 본 것 같은데. 머리가 끝나야지. 끝나는 거라. 머리도 끝내야 집에 가고, 끝나고도 연습도 하고. 독한 직업이다. 요새는 뭐 빨간색 많이 하고, 민초 레드. 라고 해가지고, 에스파. 민초가 빨간색 했는데. 다들 좋아하네. 쌤 만나서 한 5년 된 거예요, 벌써? 진짜 엄청 빨리. 아까 그 얘기하면서 코로나 얘기 나와가지고. 맞아. 아, 맞다. 코로나도 한참 전인데. 그니까. 근데 전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가. 맞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맞아. 진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를 안 되지. 저도 얼굴 내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티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BTS 멤버들도 아이브 멤버들도 안티는 있잖아요. 저렇게 이쁘게 멋있고 해도 있는 거니까 나한테 있어도 당연한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홍어도 저렇게 냄새가 나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삼겹살 저렇게 맛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멘탈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뭐 지났지만 엄청 심할 때는 난 내 얼굴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보고 있는지 몰라서 그거 되게 무서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어떨 때는 뭐 조회수도 신경 쓰이고 등록자수도 신경 쓰이고 했는데 어떤 순간부터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내 영상을 안 본 사람은 안 보니까 봐주는 사람? 좋아해주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안 좋아하거나 싫어하면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데 왜 보면서 싫어하냐고. 그것도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궁금한 거겠죠? はい、ということで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夜になっちゃったからさ全然髪色わかんないと思うんだけど、じゃじゃーん、はい、こんな感じで仕上がりました。っていうか実は美容室に行った日もう終わったら外真っ暗で全然色がわかんなかったのね。だから美容室に行った4日後なんですけど、まあ、こんな感じでちょっと色抜けたけどまだちょっと残ってるね。オレンジに染めてでも赤っぽいオレンジだったからちょっと抜けて朱色みたいな感じで残ってます。かわいい。根元をちょっと暗めのアッシュ、外側を明るめアッシュみたいな感じでやりました。久しぶりにこんな明るい髪色だからさお化粧ちょっと濃くしないと合わないかも。これならプリンになってもそんなに目立たなさそうじゃない。久しぶりに陳先生にも会ってハニーにも会って、はい、こんな感じに仕上がりましたよっていう、はい、ご報告。またセルカとか撮ったらさインスタに載せるようにしますので、一足早めの春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明るくしてみました。ということで今回は私の美容院でした。それでは今回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그러면오늘은여기까지。終わり。